이상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예권을 일괄 선정합니다. 의안 번호 제17조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국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와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여주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조례명을 여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의거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 번호 1018호 여주 시의회 의원 행정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행정강령 개정 통보와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대통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 외부 강의 등의 신고 대상을 차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그 신고 시기를 사전 신고해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로 변경하고 안 제26조에서 조례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의장의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1019호 여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요금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안 제37조 1항에서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생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37조 2항에서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기간을 위기 경보 발령 기간으로 하고 그 범위를 가정용, 일반용, 전용 공업용, 기타 상수도 요금이 50% 이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 번호 제1020호 여주시 의회 화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화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21조 1항에서 재난에 따른 화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안 제21조 2항에서 재난에 따른 화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기간 범위,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위 출석 감사합니다.
위안부는 제1022호 여주시 분화도시 조선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육성, 문화적 도시 환경의 조성 및 문화협치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 12조와 안제 13조에서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 14조부터 안제 23조까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 24조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계획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안들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행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 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정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안들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여주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의 적극적 진행에 필요한 상황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 5조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21조에서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4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재난 또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해안강 발전시설에 거리 제한을 추가로 제한하여 인접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야적장 등 물건 적치의 경우 해당 조항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 2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거리 반경 100m 이내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재배호실 등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받아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판매 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된 생산량의 50% 이상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시장이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원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을 법규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제1028호 여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여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적용 대상, 시장의 침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8조에서부터 안제 13조까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의무, 회의, 의견 청취, 수당 등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 14조에서부터 안제 18조까지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이수 등의 발급, 재정지원, 교류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 1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